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희망을 가진 자는 모든 꿈을 이룬다. 네. 이 명언 누가 하신지 전 궁금했거든요. 혹시 대표님? 아니에요. 저 아니고요. 뭐 저라고 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SGS 매니저가 간다 서문영입니다. 오늘은 이 서문영이 이 성북구를 점령하러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건강한 자는 모든 희망을 안고 희망을 가진 자는 모든 꿈을 이룬다. 이런 명언을 누가 했을지 궁금해서 나와봤는데요. 바로 성북의 자랑, 성북 유소년 축구단입니다. 이런 가르침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을지 저와 한번 만나보실까요? Let's go! 유소년 축구단의 손영수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울 성북구 성북 유소년 축구단 단장 손영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성북 유소년 축구단이 언제 창립이 됐고 어떻게 설립하시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는 2019년 11월 29일 날 U12, U15를 성북구청에서 창단식을 했고요. 네. U12, U15 같은 경우는 성북구 축구협회 산하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성북구 산하로 등록이 되어 있는 축구단인데 네네. 성북구 산하면 조금 더 특별한 점이,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서울시 25개구 중에 축구협회 산하로 지금 U12, U15를 운영하고 있는 팀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협회 산하다 보니까 어떤 지원 부분이나 이제 구청 지원 부분을 최대치를 좀 지원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의 어떤 물질적인 그런 부분을 조금 절감시켜 드리고 싶은 생각에서 네. 팀을 창단하게 됐는데 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네요. 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의 물질적인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 네네네네.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보니까 하얀색, 까만색 이렇게 엠블럼이 되어 있던데 네네. 유니폼 컬러나 뭐 팀을 네네. 상징하는 컬러가 있다면 어떤 뜻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블랙 앤 화이트인데 네. 좀 화이트라면 저 상징적으로 좀 깨끗함 그리고 블랙은 좀 강인함을 네. 표현하고자 저희가 이제 팀 엠블럼을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성북 유소년 축구단이 다른 축구단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저희가 지금 성북구청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네. 운영하는 그 유소년 취미반 아이들이 있어요. 취미반 아이들 교육을 통해서 네. 또 배우는 시간을 활용을 해서 거기서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그리고 육성반에서 또 선수반으로 저희가 이제 육성반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흔히 말하는 이제 엘리트 선수를 만들기 그 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팀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타 클럽 팀과의 차별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미반, 육성반, 또 선수반을 운영을 하시면서 되게 체계적으로 아이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네네네.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지고 계신 것 같아요. 다른 뭐 어떤 교육 방식이나 더 다른 점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뭐 유아반 그리고 유소년 초등학생, 중학생 반을 선수들을 운영하면서 네. 느낀 거는 기본에 충실하자는 거죠. 기본에. 물질적인 부분이 사업성보다는 저희는 교육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요 시기 때 정말로 우리가 지도자나 저희나 이제 부모님들 다 함께 생각을 같이 해야 되는 거는
기본이라는 거지. 기본에 충실해야만 우리가 나무가 자라는 뿌리가 튼튼해야 이 나무가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팀을 운영하면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교육이 먼저이고 또 기본에 충실하자는 거를 강조하는 편입니다. 네, 기본에 충실하자 마치 뭐 명언 한 마디 같았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건강한 자는 모든 희망을 안고 희망을 가진 자는 모든 꿈을 이룬다 이런 명언이 있었는데 네. 이 명언 누가 하신지 전 궁금했거든요. 혹시 대표님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저 아니고요. 뭐 저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포즈가 너무 길어서 네. 저는 아니고 그냥 인용한 글이고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포츠잖아요. 네. 스포츠를 하는 아이들이고 스포츠를 배우는 아이들 전문적인 어떤 부분에서 저는 취미반이든 뭐 축구를 배우는 아이들이든 뭐 선수를 꿈꾸는 아이들이든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건강한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리고 또 이 건강한 아이들이 이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모든 게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뭐 건강한 부분도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사회성이나 왜냐면 저희가 이제 5세, 6세, 7세, 1, 2학년들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아이들이 밖에서 많이 나와서 활동을 했던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사회성은 차이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 아이들이 지금 축구 선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은 건강하게 나와서 여러 사람과 만나 여러 친구들과 만나면서 체육 활동을 통해서 사회성이나 모든 것이 이 기반이 돼서 성장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저 그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그런 글들을 좀 인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되게 감명 깊게 봐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번외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네. 자녀가 세 분이나 있으시다고 네네네. 세 분이 다 축구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시키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계기가 아빠가 축구장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축구장인 거예요. 또 아빠가 농구장에 가 있으면 그 자녀들은 농구를 하겠죠. 그쵸. 온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뭐 손흥민의 아버님도 마찬가지 또 선수셨고 요즘 TV 프로에 많이 나오는 허재 감독님 자녀도 또 지금 농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부모가 또 축구 선수 출신이고 축구장에 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은 축구장이라는 거지. 거기서 그런 모습을 보면 자연적으로 다른 스포츠보다 축구를 접하기가 쉽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예. 아이들이 먼저 하고 싶다고 이렇게? 네 그렇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살면서 제일 행복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것이 제일 행복한 삶이 아닌가 맞아요. 싶어서 저는 아이들이 정말로 끝까지 뭐 축구를 하겠다고 하면 저는 끝까지 한번 뒷바라지를 할 생각입니다. 네, 네네. 우리 새 자녀 중에 이제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열심히 아이들이 해야죠. 근데 그거는 뭐 재능 보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계기는 제가 봤을 때는 성실이에요. 성실 그리고 기본 그 기본을 그 아버님이나 손흥민 선수가 끝까지 지켜줬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우리 아이들 잘 컸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을 또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네네. 우리 센터에 네네. 그런 부모님들께 한마디. 부모님들께 너무 감사드리죠. 네. 감사드리고 코로나 19로 인해서 부모님들 사실 생활도 되게 어려우실 텐데 자녀들을 믿고 그리고 저희 팀을 믿고 저희 축구단을 믿고 그래도 끝까지 신뢰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그 신뢰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인터뷰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지금 성북 FA 12세 감독을 맡고 있는 정상훈 감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도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팀은 어떤 팀이다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떤 팀일까요? 저희가 그 유일하게 성북구에서 네. 클럽 축구의 엘리트 반을 갖고 있는 팀이 저희 성북 FA 팀이 없어요. 연계 사업으로 유소년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과 네. 그다음에 성북구 축구협회와 같이 병행 수업을 통해서 취미반 애들도 잘 만들어보고 엘리트 선수 반도 잘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네. 이 팀이 구성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이 이제 축구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똑같은 저랑 생각을 갖고 계신 부분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아이들한테 올바른 지도를 해주자라는 어떤 슬로건으로 저희가 지금 그 성북 F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 가르치고 계신 거잖아요. 네. 5, 6학년 아이들. 네, 그 친구들 가르치시면서 뭐 힘드신 점은 없는지, 사춘기 온 아이들은 없는지 궁금해요. 아, 요즘에 6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사춘기가 빨리 오는 맞아.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지도만 20년 넘게 했는데 요 근래 와서 그 학생들의 사춘기라든가 이런 반응이 빨라진 것 같더라고요. 어떤 반응들을 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날 댔고 아이들이 이제 뭐 이거 하자 그러면 그거 왜 해요 뭐라든가 자기 기분에 발언을 가끔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인터뷰하면서 조금 느껴본 적이 있어서 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아이들 수준에 맞춰줘야죠. 같이 맞춰줘서 네. 아이들하고 농담도 같이 하고 충분히 이해가 서로 갈 수 있게끔 대화를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아, 근데 처음에 이렇게 딱 뵀을 때는 인상이 조금 사나우셔가지고 괜찮을까 했는데 너무 웃으시는 모습이 이렇게 순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도 잘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최종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종 목표는 축구를 아이들이 좋아서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즐거운 축구를 성북 FA에서 잘 배워서 15세, 18세, 그다음에 성인, 프로까지 올바른 축구를 잘 갈 수 있도록 저희는 도와주고 싶은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북 유소년 축구단이 명언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서 오늘의 명언 감독님께서도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물어봐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노력하자, 할 수 있다 라는 슬로건을 저는 항상 좀 많이 늘 생각하고 다녀요. 노력하자, 할 수 있다. 네. 네. 간단하지만 정말 핵심이 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U12 감독님, 정상훈 감독님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명언으로 가득했던 성북 유소년 축구단 인터뷰 어떠셨나요? 다른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 가지 목표로 같이 달려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면서 한 번씩 되뇌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